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4,000톤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저희가 경정비 완료해서 입고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4.5톤 메가트럭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2009년 6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5만 3,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가용 차량으로만 운행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재한 길이 5m30의 중축 카고트럭 차량입니다. 요즘 굴삭기 운반이나 농기계 운반 시 많이 운행되는 차량이고요. 축간거리가 짧고 적재한 길이가 짧은 만큼 좁은 길이나 골목이 많은 현장에서 운행하시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경정비를 완료한 부분도 있지만 적재함 쪽으로는 저희가 신품 적재함을 사용을 하였고요. 신품 적재함을 사용하면서 바닥 철판과 갈비대 보강까지 잘 해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닥 철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철판으로 잘 보강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적재함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갈비대까지 촘촘하게 보강을 해둔 차량인데요. 적재함 추가 보강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적재함을 새로 올리고 보강을 하면서 중량 구경까지 모두 완료해둔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이상 없이 진행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페인트 도장을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식 많이 없이 연식에 비해서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량 운반 시 운행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데요. D타이어는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타이어 역시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2009년식으로 250마력으로 출고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저희가 입고하면서 실내 클리닉까지 완료해둔 차량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25만 3,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매우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식 250마력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 25만 3,000km 운행 중인 적재한 길이 5m30의 중축 카고트럭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경정비를 완료해서 매우 깨끗한 모습이고요.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운행하시기 전혀 무리 없는 차량입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운전 간단하게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카고트럭 외에도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카고트럭을 보유 중 있습니다. 카고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